네, 아래에서 보거나 하면은 나비코 모양이에요. 쌍꺼풀도 하고 앞쪽도 살짝 하고 뒤쪽도 하고 했는데 했냐? 한지 몰랐다. 나 수술 받고 올게요. 말하기 너무 힘들고 1일차 때도 눈이 되게 많이 부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첼 통해서 성형 진행하게 된 신아름이라고 합니다. 이제 눈 재수술이랑 코 재수술, 가슴 성형 세 종류 진행하기로 했어요. 평소에 어떤 부분이 고민이 없어요? 가장 고민이었던 부분은 얼굴의 중앙인 코.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건데 코를 정면에서 보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아래에서 보거나 하면은 나비코 모양이에요. 코볼 모양이 저한테는 좀 스트레스? 약간 컴플렉스 쪽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1년 정도 됐는데 코볼 축소를 했었어요. 제일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었어가지고 코볼 축소만 하면은 제 코가 만족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수술을 마치고 한두 달까지는 만족을 하고 살았는데 6개월 지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확실히 코볼이 다시 늘어나는 게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티가 안 나는 걸 넘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 부분이 보완이 안 돼가지고 똑같이 또 스트레스 다시 받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동그란 코 끝, 나비코 모양. 낮은 코? 앞에서도 낮아 보이고 옆에서도 조금 낮아 보이니까 이 콧대를 올리면서 콧볼도 줄여지고 코 모양도 이렇게 달라졌으면 좋겠네. 원하는 코 모양이 있을까요? 직반으로 일자로 딱 떨어지는 코가 아니라 반버선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온 코. 눈에는 어떤 부분이 고민이었어요? 일단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쌍꺼풀이 이젠 안 보여요.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너무 얇게 들어가서 힘을 조금만 이렇게 빡 주면은 속상으로 완려 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스트레스 받았던 게 좀 답답해 보이는 이 끝부분. 옆에서 보면 더 심하게 느껴지는데 여기가 되게 닫혀 있어요. 그래서 좀 시원하게 트이고 싶은. 처음에 수술은 언제 했어요?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눈은 그래도 1년까지는 되게 만족을 하면서 살았어요. 이제 워낙 눈이 꼬만 눈이었다 보니까 쌍꺼풀도 하고 앞쪽도 살짝 하고 뒤쪽도 하고 했는데 새로운 사람이 봤을 때는 했냐? 한지 몰랐다. 저한테는 많이 스트레스였죠. 어쨌든 돈을 내고 받은 시술이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럼 원하는 쌍꺼풀 라인은 뭐예요? 인하우스로 이제 바깥쪽으로 좀 또렷해 보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눈이 아니라. 가슴 쪽에도 고민이 있었어요? 가슴이 큰 편도 아니고 하니까 스타일링 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입을 수 있는 옷도 많이 없고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되게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 것처럼 똑같은 게 가슴 크기가 다른 부분. 점점 한쪽만 줄어드는 느낌? 보형물은 어떤 거 들어가는 게 있어요? 보형물은 세빈 퓨리티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몇 cc 정도 넣으세요? 이번에 cc로 따지면 330? 얼마나 넣어야 할지 모르겠어서 여성들의 바램이 가장 큰 C컵까지만 생각을 하고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330이 딱 적당한 것 같다. 일단 그 정도 선이라고 알아만 두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원래 선택한 이유가 어떤? 원래 가슴이랑 촉감 차이가 많이 안 크고 되게 부드럽다고 하셔서 기존의 가슴 모양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그 부분이랑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게 믿음이 가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절개는 어디로 해요? 여기 밑가슴 절개로. 밑절이 상처 회복도 되게 빠르고 뭔가 낯이나 그 부분에 있어서 노출 부위가 적은 밑절 선택하게 됐어요.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남이 찍어준 사진을 되게 보고 싶어요. 자신에게 이제 옆에도 찍어보고 뒤태 찍고 막 해보고 싶어요. 뭐 습관이라던가 에피소드가 있어요? 방금 말한 건데 사진 찍을 때 무조건 정면에서 거의 측면에서 거의 안 찍는. 몸을 굳이 드러나지 않게 전신 사진도 거의 안 찍어요. 옷도 입고 싶은 옷이 있어서 이렇게 보는데 막상 제 몸이랑 이렇게 대조해서 보면은 장바구니에서 자연스럽게 약간 삭제하게 되는 그런 거. 결정한 계기는요? 일단 병원 외부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되게 깔끔했어요. 되게 신식 건물. 실장님은 되게 쿨하셨어요. 아 이건 요거 하면 되겠고 이건 요거 하면 되겠다. 혹시 다른 거 뭐 원하시는 거 있냐 하면서 사람을 많이 본 게 티가 나니까 뭐가 어울리는지 딱 씹어주는. 제가 약간 이도저도 아닌 성격이니까 오히려 그렇게 잡아주는 분이 더 편하더라고요. 그거에 맞춰서 원장님을 만나 뵈었는데 원장님도 아니나 다를까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부분 딱 말씀하기도 전에 다 찝어서 말씀해주세요. 믿음이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여기다. 이제 부위별로 다 다른 원장님을 만나 뵈었는데 누구 한 분 찝을 거 없이 다 친절하시는 건 이거 당연한 거고 저한테 어울리는 거 위주로 하나씩 찝어서 그걸 이제 파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따로 뭘 말할 게 없이 그냥 계속 네, 네, 아, 네, 네 계속 이러기만 해도 좋았던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잘 갔어. 아, 그래요? 남자친구는 눈코를 했는데 또 안 나오? 약간 이게 일단 먼저. 근데 막상 할 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데리러 갈까? 하지 말라고는 안 해! 절대 하지 말라고는 안 해. 이거 조금 속상하긴 한데 제 마음으로는 좀 편하죠. 저희 이제 원장님 상담 보러 갈게요. 저번에 이제 상담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좀 자연스러운 C 정도 원하시는 거 맞죠? 네. 좀 그래도 조금 더 크게? 아니면 좀 완전 자연스러운 느낌? 되면 조금 더 크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최고의 몸이나 이런 거에 어울리게 넣어야 되거든요. 네. 너무 과하게 넣으면 또 이제 몸에 비해서 이제 둔해 보인다든지 또 아니면 어깨가 아프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고려해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누웠을 때는 약간 퍼지는 느낌 들고 일어섰을 때는 약간 모양이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네. 그래도 얘기했지만 너무 화려한 느낌으로 하는 것보다는 본인 기본 느낌은 나쁘진 않아서 좀 유지하는 걸로 얘기했었고 보니까 여기 폭망울을 하죠. 여기 부분이 좀 폭이 좀 넓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약간 그리고 콧구멍이 약간 보이는 편이긴 한데 그거는 이제 좀 어려 보이는 느낌을 유지하는데 도움은 줄 것 같아서 너무 길게 빼면 중안면부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를 추천하진 않고 좀 어려 보이는 느낌을 갖고 가되 좀 더 입체감 있고 또렷해지는 걸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콧대 라인도 보면은 약간 꺼지고 좀 굴곡진 느낌이 있어서 좀 부드럽게 바꿔주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여기 뼈 폭도 지금 보면 이 폭이 조금 넓은 편이면서 약간 비대칭이 조금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잡아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떠볼게요. 한 이 정도? 이 정도로 그냥 너무 높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렇죠? 네. 지금 라인이 이 정도라고 치면은 살짝 이 정도로 괜찮아요? 네. 그리고 뒤미트 힘은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막 고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양쪽 동시에 내린다고 해서 뭐 듀얼 트임 이렇게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 앞머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에서 한 5에서 10도 정도 너무 평행하진 않고 살짝 올라가게 그 정도 선으로 잡아서 아래쪽 눈꺼풀의 안검판을 골막에다 고정을 하고 나머지 피부는 이제 맞춰서 봉합하고 그런 식으로 좀 하게 될 거예요. 네. 수술 1일 차입니다. 말하기 너무 힘들고 1일 차 때도 눈이 되게 많이 부어있어요. 지 이틀 차 되었습니다. 지금은 얼굴 전체가 되게 많이 부어있고 콧물도 계속 흘러요. 근데 거즈를 계속 하고 있으면 오히려 안 좋다고 하셔서 거즈를 빼고 흐르는 콧물이랑 핏물만 닦아주고 있어요. 가슴 성형은 붓기가 계속 아래로 내려가서 배가 되게 많이 나와있어요. 5일차 되었습니다. 붓기를 많이 가라앉고 있고 대신 멍이 조금 올라왔어요. 오늘은 병원에 가서 쌍꺼풀 라인 쪽 실밥을 몇 개 제거하고 코 밑에 실밥이랑 부목이랑 손도 한 번에 다 제거하고 왔어요. 가슴에 있는 테이프도 제거하고 온 상태라 굉장히 개운합니다. 6일차 되었습니다. 통증은 딱히 없는데 통증이라 하는 가슴 압박 부분이 가려운 정도? 코가 안쪽에 붓기랑 딱지 때문인지 왼쪽 코 안쪽이 막혀서 지금 오른쪽 코로만 숨을 쉬고 있어요. 마지막 일주일차가 되었습니다. 턱 밑에 내려와 있는 붓기도 조금 남아있고 눈 재수술이라던가 코 절골로 들어가서 그런지 아직 얼굴 붓기나 노란기 많이 남아있긴 해요. 이거는 근데 차차 없어질 거라 큰 걱정은 없습니다. 가슴도 이제 압박붕대를 해도 큰 통증이 없어요. 다만 이제 없었던 게 생겨서 조금 불편한 감이 있는 정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3주차 되는 날입니다. 붓기는 어느 정도 가라앉았는데 제가 화장으로 멍을 조금 가렸어요. 그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신경은 쓰이지 않아요. 네, 이제 1개월차 된 라첼러입니다. 되게 많이 빠져서 주변에서 오히려 여기서 더 안 빠졌으면 좋겠다. 이제 다만 가슴만 조금 붓기가 있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붓기 관리는 뭐 한 달 차 내내 호박즙을 챙겨 먹고 그 이후로는 산책을 조금씩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기존 라인에서 이 조금 위쪽으로 해서 눈을 떴을 때 라인이 보일 정도만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적당하게 해주셨고 뒤쪽도 이제 옆에서 보면 조금 많이 트였거든요. 이것도 적당히 트여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요거는 콧볼 축소는 따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자연스럽게 콧대가 워낙 낮았었으니까 콧대를 조금 이렇게 올리면서 모양도 개선이 된 점. 너무 진짜 너무 안 좋아. 콧대도 반버섯 모양으로 딱 이렇게 빼주셨고. 너무 잘했다. 근데 감각은 좀 어때요? 감각은 되게 많이 돌아온 편인데 2개월 차 됐으니까. 근데 조금 어색한 게 이게 팔이 이렇게 닿으면은 제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2탄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